요즘 인기 좋은 싱글 남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현우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현우는 매년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유독 크리스마스에 콘서트를 갖는지 천현주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가수 이현우가 짝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요, 괜히 쓸데없는 데 기웃거리고, 괜히 더 슬퍼지고 그래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꼭 애인과 같이 있어야지 뭐 크리스마스 잘 보내는 건 아닌데, 언제부턴가 약간 좀 그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콘서트를 하고 노래를 부르자. 그러면 거기 뭐 저를 보러 오신 분들이 다제 연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현우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 센트럴 시티 밀레니엄 홀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 디셈버 매직을 갖습니다. 이현우가 콘서트에서 마술쇼라도 하는 것일까? 12월에 좀그 마술 같은 기적 같은 그런 좀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거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인류에게도 그렇고요. 예, 온 세상에 좀 사랑과 기쁨과 좀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그런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리고 왠지 좀 12월에는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이현우는 최근 가수 생활 11년을 정리하는 베스트 앨범 다이어리를 발매했습니다. 꿈, 헤어진 다음날 등 히트곡들을 재해석해 색다른 느낌을 주었고,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등의 외국 곡도 리메이크했습니다. 특히 연말에 앨범을 내는 만큼 Last Christmas 등의 캐롤을 듣는 재미도 주었습니다. 이현우의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뮤지컬 캐치를 연출했던 연출자가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도 클 예상입니다. 이현우 콘서트에 보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저희 공연에는 굉장히 좀 미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그 속된 표현으로는 물 좋은 공연이다 이런 그 소문이 나서, 게스트들도 이제 굉장히 서로 너도나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옷들도 굉장히 멋지게 잘 입고 오세요. 근데 공연에서는 아무래도 뭐 뛰기도 하고 또 춤도 추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할 거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놀 어떤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늘 친한 친구처럼 편안하게 팬들을 대하는 이현우. 이현우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크리스마스를 채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YTN 스타 천현주입니다.